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미국에서 티켓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예매 사이트 서버가 터져버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전세계 최초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기 전 알고 가시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빌런 미스테리오를 쓰러뜨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 그런데 Spider-Man was responsible for the brutal murder of Mysterio. 갑자기 뉴욕 한복판에서 미스테리오의 살인자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라는 사실이 공개되어 버립니다. 좋았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바로 이 지점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That's right, folks. Spider-Man is in fact Peter Parker. 자신은 물론 친구와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 결국 피터는 마블 세계관을 지키는 최고의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갑니다. So Peter, to what do I owe the pleasure? I'm sorry to bother you, sir. Please, we saved half the universe together. I think we're beyond you calling me sir. Okay, Steven. That feels weird, but I'll allow it. 그가 고안한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를 지워버리는 것. Wait, everyone? 그런데 갑자기 다중우주가 무너지고 그 너머에서 스파이더맨의 대표적인 악당들이 넘어와 버린 상황. From every universe. 스파이더맨은 그들을 막고 자신을 기억하는 세상도 바꿀 수 있을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여러 마블 영화와 드라마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지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도는 역대급입니다. 제작 전부터 스파이더맨 버전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될 것이라 마블 쪽에서 장담했는데, 2002년 영화 스파이더맨 속 그린 고블린, Hello, my dear. 2004년 영화 스파이더맨 2 속 닥터 옥토퍼스, 2007년 스파이더맨 3편 속 샌드맨, 2012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속 리자드, 2014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 속 일렉트로까지 스파이더맨이라는 타이틀 속 악당들을 대부분 배우들까지 그대로 캐스팅해서 한자리에 모았다는 데에서 정말 만화책 속에서나 봤던 상황을 실사화 작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여느 마블 영화들처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도 수많은 버전의 예고편을 매일같이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영화 속 핵심 정보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악당들과 스파이더맨의 관계인데, 이들은 모두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I underestimated you, Peter. Do I know you?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스파이더맨은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부터 봐왔던 이 소년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 You're not Peter Parker. I am so confused right now. 두 번째는 이 악당들의 운명인데. They all die fighting Spider-Man. It's their fate. 이미 미스테리오 살인자로 오해받고 있는 피터는 악당들의 운명을 막아보려 하고. I'm sorry, kid. Yeah, me too. Don't. 이 과정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닥스의 입장에선 안 그래도 피터의 바람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다중우주 너머의 적들이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세상에 인위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흐름대로 가게 두려는 것이고, 스파이더맨은 자신의 상황과 누구도 죽게 하지 않으려는 영웅적인 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영화들처럼 스파이더맨의 주변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변 사람이라 함은 메이 숙모, 네드 그리고 MJ입니다. 사실 슈퍼히어로 이야기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나 인터뷰에서 역대 가장 슬픈 스파이더맨 영화이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톰 홀랜드의 언급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 있고, 예고편 속 이런 장면들은 그 가능성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This is all my fault. I can't save everyone.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세계관의 중심축에 자리하는 캐릭터는 스파이더맨이고 이번 영화에 굉장한 관객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마블에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영화 자체의 재미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블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 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예고편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이 장면인데 자유의 여신상에서 최종 전투를 끝낸 모습이지만 그들의 주변으로 다중우주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보라색 균열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파이더맨이 대단한 히어로라지만 다중우주간의 통로를 거미줄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법사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서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2022년 5월 개봉 예정인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 이런 레고도 공개되며 해당 영화에서 문어처럼 생긴 괴물 가르간토스를 비롯해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더 강력한 마법 능력자가 된 완다의 출연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을 대표하는 대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한 히어로의 여정을 3부작으로 마무리하는 마블이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세 번째 작품이어서 향후 피터의 운명을 걱정하셨던 분들을 위한 희소식도 있는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기점으로 피터가 대학을 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캐릭터의 계약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칼 픽처스의 사장님 에이미 파스칼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후 세 편의 스파이더맨 영화들이 더 있을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영화는 스파이더맨의 전체 여정의 중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s happening? No. 또 하나의 희소식은 올해 10월에 개봉한 베놈2 레트 오브 카니지의 쿠키 영상에서 베놈과 에디가 다중우주를 넘어와 피터 파커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이 장면은 마블과 소니 두 영화사가 긴밀히 협약해 제작한 것으로 향후 스파이더맨과 베놈의 콜라보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쿠키 영상의 베놈 출연 루머도 꽤 높은 신뢰도로 퍼지는 중이기에 이번에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절대 극장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보기 전 알아야 할 총정리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영화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떡밥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That spell where you wanted everything. To what do I owe the pleasure? I'm sorry to bother you, sir. Please, we saved half the universe together. I think we're beyond you calling me, sir. Okay, Steven. That feels weird, but I'll allow it.